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고차 딜러가 K5를 매입하면 순정인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긴 뭐 순정은 보기 힘들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감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냐고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하게 되냐? 오늘 2022 K5의 달라진 점과 진짜 과하게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점으로 잡을 2022 K5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2 K5의 달라진 점 보고 가실게요. 일단 요즘 기아차답게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이 엠블럼이 바뀌면서 공식 명칭도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역시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이 외장보다는 내장 옵션 면에서 달라진 게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죽과 열선 스티어링 휠이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도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이 됐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서 기본이 됐습니다. 1.6 터보에서는 전 트림의 D컷 가죽과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외관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타이거 노즈 그릴에서 샤크투스 그릴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이 K5는 연료 타입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많이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서 봐주세요. 일단 2.0 가솔린은 평균 22만원, 1.6 터보도 평균 2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평균 22만원, LPI는 평균 19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아반떼나 소렌토 같이 이 최근 연식 변경된 차들의 인상폭과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그만큼 조정된 옵션도 좀 적기는 하지만 뭔가 소렌토보다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이 되기 전에 이 과학의 태동과 역사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K5 1세대는 2010년에 출시됐습니다. 당시로선 이 네이밍부터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K5 출시 이전에 중형차라면 뭐 NF 소네타, 뭐 이렇게 롯데같이 이름부터가 이 아재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2009년 현대차는 YF 소나타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이때부터 이 호불호가 강한 디자인 트렌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YF는 전 세대랑 유대감도 없었고 삼엽충 같다는 여론이 많았었죠. 반면에 K5는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한 뒤로 이 중형차의 주 타깃층을 20, 30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중형차 이꼬르 아빠차라는 공식을 깼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물론 이 시도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세피아, 엘란, 슈마, 포르테와 같이 매세대의 젊은 시절에 파고들자 했던 노력이 눈이 부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노력의 결실은 K3와 K5의 흥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아는 현재까지도 주력 구매 세대인 N세대의 취향을 잘 캐치하고 있고 이 N세대 분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카니발로 구매가 이어지게끔 하는 이 테크트리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K5를 샀다? 주변에서 왜 과학을 샀냐는 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니, 나는 얌전하게 운전하는데 왜 냥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로 과학과 K5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튜닝은 전부 구변 등록이 가능한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튜닝입니다. 자, 먼저 국룰이라고 알려진 기본 휠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름은 CB3 아비드입니다. 무조건 18인치로 구매하시고요. 타이어는 그냥 아무거나 꽂으세요. 헉, 왜냐고요? 우리는 올리 직발만 달리는 상남자거든요. 그리고 일체형 쇼바, 요거는 중고로 구입해도 됩니다. 업체에서 장착할 때 높이를 물어볼 건데요. 요것도 국룰이에요. 바로요, 손가락 두 개만큼입니다. 휠 없으시 빵빵하지 않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휠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15mm 정도면은 휠과 휀다가 일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자세가 조금 나왔으니까 그럼 뭐다? 흡배기 튜닝입니다. 이 흡기는 HKS 버섯돌이 카피로 갑니다. 흡기 라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리만 막 쿵쿵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배기 차례입니다. 네이버에서 K5 배기 맛집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리뷰 잘 찾아보면은 팝콘 잘 튀기는 집이 있는데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LED는 꼭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전문가는 꼭 지인 중에 있으니까 그분한테 믿고 맡기시고요. 스피커는 소울 라이트닝 스피커, 요것도 국룰이에요. 음악에 맞춰서 막 번쩍번쩍거려야지 감성이 좋거든요. 음악은 다들 EDM인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이제 과학한 오호기로 재탄생 되셨습니다. 와! 아, 그래서 이게 끝이냐?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국룰 튜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확장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취향이 되고 반영돼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이제부터 우리는 대지와 싸우는 고독한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에어소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소스를 달고 나면은 다시 휠이 또 아쉽습니다. 이제 CB3를 버리고 딥디쉬 휠드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 림에 휴대폰이 얹어져야 짜세가 나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즉슨 이 오버핸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버핸더는 기존의 핸들을 커팅해서 덮는 형태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 오버핸더를 치고 나니까 아, 뭔가 뒷부분이 허전합니다. 그렇죠. 디퓨저 달아줘야죠. 자세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다? 트렁크에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바로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GT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덕테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스완넥? 아, 너무 고민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LED까지 바꿔주시면 이제 기본은 넘어서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슬슬 이 흰색이 질리기 시작하실 건데요. 그럼 랩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광과 유광은 조금 흔하니까 막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크롬으로 반짝반짝 아시죠? 자, 이제 빈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뒷유리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상남자라면은 무버를 달아줘야 합니다. 요거는 원래 머슬카에서 하는 튜닝인데요. 내 차가 머슬카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상남자라면은 직진 가야죠. 자, 이 정도면은 완성형입니다. 그럼 인스타용 사진 한번 찍어야죠. 자, 이렇게 K5 튜닝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차는 모름지기 주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튜닝카들이 양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는 건 전체물을 흐리는 소수라고 믿고 싶은데요. 자신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매너도 겸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튜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제가 알려드린 합법적인 수준 내의 튜닝만을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튜닝을 한 이후에는 구변이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보험료도 높을까요? 운전을 별나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블랙박스 채널에 출연 빈도가 많은 만큼 보험료도 높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 산출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쫙 해보니까 소나타보다 작습니다. 보험개발원 산하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자동차의 모델별 손상성, 수리성 등을 반영해서 분기별로 자동차별 보험요율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게 1등급에서 26등급까지 있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즉, K5가 소나타에 비해서 사고가 덜 났고 정비도 덜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 나온 김에 소나타도 짚어보겠습니다. K5도 하는데 소나타 튜닝은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막 자료도 찾아보고 머리도 굴려봤는데 어울리는 튜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체형 슈바와 휠 100이 정도인데요. 아,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올렸던 소나타 단종 소식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일단은 나온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9세대 소나타로의 풀체인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름 변경과 같이 이 소나타의 헤리티지를 다른 모델로 이식하려는 저희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과학이라는 개념은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이 우리나라의 K5와 같은 느낌입니다. 겨우노 후리우스, 우리나라 말로는 오늘의 프리우스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늘 목격한 프리우스? 아니면 오늘의 양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자료 몇 개 찾아봤는데 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 모델은 아니고 아예 회사인데요. 바로 BMW입니다. 이 BM이 미국에서는 뭐 짤도 많고 뭐 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이빔의 눈뽕의 뭐 우스갯소리로 딜러사에서 이 과학 수업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K5도 현재 3세대가 되었습니다. 과학 5호기를 타시던 과학자 분들도 이제는 부모님이 되셨는데요. 이 부모가 됐다는데 차에 대한 열정은 식을 수가 없죠. 아, 애는 키워야 하고 K5는 좁고 이때 눈에 띈 게 젊은 아빠들의 상징 바로 카니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컬러는 무조건 화이트.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이 있기 때문에 K5 태처럼 뭐 이것저것 손을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와이프 분들께는 안전을 핑계로 튜닝 하시는 걸 정리해보면 일단 브레이크 4P, 6P 브레이크로 많이 하십니다. 이 접지력이 좋아야 안전하다고 하면서 일체형 쇼바에 22인치 CB3 휠로 업그레이드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기도 바꾸십니다. 뒷자리에 와이프랑 애기도 편해야 하니까 리무진 시트도 다 하시고 이 루프 박스도 얹어야죠. 포인트로 그릴에 독일국기 컬러, 뭐 또 브롬튼 뭐 이런 것들? 아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K5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는 튜닝카들이 카니발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순정 K5로 돌아와서 K5는 흥행에 성공한 차답게 개체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관련 사건 사고 또한 많은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람리에 행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불법 렌트입니다. 아,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인의 명의 대여를 해서 렌트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렌터카 업체들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곳들이 있었고 특히 이런 거는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도에 운전 연습하러 간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허하호의 흰색 K5는 기피 대상 1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5는 왜 잘 팔렸을까요? 이 K5의 전신은 로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차량의 고유 이름을 부여하는 게 당연한 논리였는데 SM520이라는 수입차스러운 네이밍이 나왔었습니다. 이 SM 시리즈는 이름의 중요성을 보여준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 젊은 층에게서 이 전통과 역사의 쏘나타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단순히 올드한 이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단종설은 아마도 이 이름 변경을 염두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아무튼 이 YF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단순히 디자인만 젊게 뺐다고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K5는 젊은 디자인을 이름 그대로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이름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스타일도 좋아. 쏘나타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데도 K5는 뭔가 더 빨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불판 같은 이 알로이 휠은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옛날 자동차들 보면 휠은 그냥 뭐 스틸 휠에 뭐 휠캡 달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스포크 휠만 있었는데요. 수입차도 아닌 국산차에서 불판 휠이라니. 바로 이런 점들이 K5가 흥행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연식 변경된 2022 K5에 대한 분석과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K5가 과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외모도 깔끔해졌고 특히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서 이 오명이 어느 정도는 감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5는 출시 초기에 전모델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2022 연식 변경 시승기는 퇴근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